안녕하세요. 우리는 잡음을 지키는 남자. 저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 한마디만 할게. 예. 산부인과 가본 적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예. 없습니다. 아,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데. 그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치? 예. 지키기 위해서 뭘 지켜야 돼? 자궁을. 자궁을 지켜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여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가 지켜야 되는 백신이다. 이야. 어? 맞나요? 맞습니다. 네. 가자. 가자. 자궁 지키러 가자. 가자. 야. 내가 그래도 나를 알아봤거든. 산부인과 어디 있는지. 그 예약도 여쭤봤는데. 요즘에는 금방 끝나서 예약할 필요도 없대. 그냥 와서 바로 맞고 가시면 된대. 근데 문제가 있어. 네. 인터넷 루머일 수 있는데 못나 아프대. 태어. 일단 가자고. 가자. 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어. 따라와. 그 남자들이 자궁경부암 주사 잘 안 맞으러 오나요? 그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아픈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파요. 근육이 굉장히 뻐근하고 뭉치면서 힘이 빠지고 피로감이 갑자기 오면서 약간 졸음까지 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30분 동안은 최소 앉아있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권장하셨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4가와 9가가 있습니다. 저희는 9가를 맞았고 9가가 최신형 예방접종 주사라고 합니다. 네. 조금 더 많은 거를 우리 모두에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고요. 가격이 얼마냐고 또 여쭤보시는데 4가는 18만원, 9가는 22만원입니다. 네, 부가세별도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정가 18, 22만원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총 3번에 걸쳐서 맞아야 됩니다. 주기가 이제 맞은 날로 하여금 한 번 맞으면 두 달 뒤에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 네 달 뒤에 한 번 더 맞으면 끝납니다. 그렇죠. 주사를 맞고 나서 그 당일날에 이제 운동과 샤워, 그러니까 물이 닿으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운동하고 가시거나 씻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몰랐는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그 남자 성기암 그리고 후두암까지 이제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몰랐던 부분이에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저도 굉장히 오늘 아주 아름다운 경험을 했는데 맞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네. 저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